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시입니다. 저희 얼굴이 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강아지 산책 패키지를 좀 소개해드릴 쇼호스트 최혜지이자 보리의 엄마 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리의 이모이자 게스트 김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2시인데 아마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볼까요? 방금 막 일어나서 네. 핸드폰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 네, 아,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12시에 방송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산책을 또 다녀왔어요. 산책도 맞아요. 다녀오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오늘 방송 준비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지런한 네. 새가 되었습니다. 네, 부지런한 새가 뭘 주워 먹죠? 애벌레도 주워 먹고 먹이를 주워 저희는 먹겠죠. 커피를 주워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커피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늘 산책하면서 또 뜨끈뜨끈한 신상의 똥을 또 가져왔습니다. 보리의 그렇죠. 똥 보여주세요. 짠! 네, 이렇게 오늘도 묵직하게 보리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서 담아왔고요. 김톡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댓글 좀. 산책은 읽어주세요. 몇 개월부터 가능할까요? 아, 산책은, 강아지들마다 다르고, 이제 부모님들마다 다를 텐데, 저희 보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후부터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한참 겨울이었었는데 그때는 눈이 좀 소복하게 쌓였던 날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영상도 있는데 그때 막 뛰었던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보리가 눈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친 듯이 뛰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리는 그때부터 이후로 매일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니 어릴 때부터 강아지 산책을 하는 게 엄청 좋대요. 엄청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강아지의 정서에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을 저희가 오늘도 걔 엄마로서 걔 이모로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김뚝뚝님이 네. 한번 데리고 나갔더니 누워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익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뚝뚝님네 강아지는 몇 살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엄청 애기인 것 같아요. 네, 어린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가기 싫다고 이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행동을 좀 잘 네,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섬세하게 걔 엄마, 걔 아빠, 혹시 걔 아빠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고 4개월 정도 완전 애기구나. 네, 엄청 애교 막 똥꼬발랄할 시기네요, 딱. 우리 보리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크면서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사람보다 더 빠르잖아요. 좀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막 금방 성숙해질 거예요. 그때를 즐기십시오. 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은 역시 산책 패키지 특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우선은 3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제가 3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구성 좀 보여드릴게요. 네, 선택 1번입니다. 네, 선택 1번은요, 말 그대로 1년치 배변 봉투를 드릴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모양으로 도착이 될 거예요. 이게 1년치예요. 이렇게 보시면 1년치인데 이렇게 택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스티커마다 다리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31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비닐 팩 포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 장씩 빼서 쓰시면 되는 이런 편안함. 굉장히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금액대가 저희가 원래 40,000원인데 약 8% 정도 할인된 금액이에요. 할인된 금액으로 36,500원에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365일 따가지고 36,500원인데 1년치 배변봉투를 저희가 31매씩 드리잖아요. 372매가 총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번의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 따단 돌려주시면 2번의 구성이에요. 2번은 1번 보셨던 것처럼 1년치 배변봉투가 가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얼마 추가 안 들어가잖아요. 36,500원에서 5만원만 되면 저희 샴푸 아르간 오일이라는 고급 성분의 샴푸도 드릴 거고 물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발세정제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28,000원짜리 하나, 15,000원짜리 하나 실질적으로 5만원에 다 1년치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희님? 그렇죠. 네, 뭐가 있죠? 저희 무료 배송이 있습니다. 네, 무료 배송 있고 소개해주세요. 스토어찜 1,000원 할인, 소식받기 1,000원 할인,
그리고 포토 리뷰 1000원 적립까지 네.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그저께인가? 우리 보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겨울 옷은 좀 넣어두고 보리를 위해서 옷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쵸? 커플로 네. 하셨잖아요. 네, 커플로 했는데 제가 다다음 방송에 옷이 오면 보리랑 커플룩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할 거고 그때도 역시 제가 저도 모르게 무료 배송인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무료 배송 아니면 그냥 나가요, 저는 사이트를. 맞아요, 요즘 무료 배송인 데가 꽤 있어요. 네, 진짜 한 1-200원 정도 차이인데 무료 배송이 달려있으면 당연히 무료 배송 쪽으로 그쵸. 가거든요. 배송비가 2,500원에서 3,000원이니까 그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뭐 2,000원, 3,000원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역시 오늘의 패키지 구성 역시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개엄마로서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의 입장으로서 정말 나이스하게 잘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우리 보리는요, 오늘 나갔다 와가지고 지금 오늘은 또 기분이 나갈 땐 좋은데 들어와서는 밥을 안 먹네요. 오늘은 저희 밥이 그대로 있네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산책이 좀 더 하고 싶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더 하고 싶다. 왜냐면 말려줄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 놀자고 놀자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아직 스트레스를 덜 푼 거야. 아, 그치.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후에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영등포에 가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공기도 쐬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아, 진짜 저 이거 한 장 저 이거 두 장 입고 나갔다 왔어요. 네. 안에 반팔인데 이렇게만 입고 나갔다 왔어요. 전 지금 진짜 반팔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진짜 외투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 낮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강아지 산책 안 나가셨다 하신다면 이제 이 방송 보시고 그리고 1년치 배변봉투랑 뭐 여러 가지의 패키지 구성 구매하시고 마음 잡고 다시 한번 딱 나가보세요. 강아지도 기분이 좋고요. 그쵸. 우리도 뭐 이제 슬슬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그래야 맞아요. 되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네. 여름에 이제 민소매와 그쵸. 크롭을 한번 입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쵸. 이제 그때 돼가지고 내가 살을 빼볼까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쵸. 이미 그럼 그때부터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가리는 계절이 겨울을. 두산굴삭기님. 두산굴삭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산책 패키지 특가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아지를 위한 1년치의 구성 선물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신 것 같아요. 10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상품 디테일도 좀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시면 이렇게 영상도 보시고 옆쪽에 있는 하트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보면서 저희도 힘을 좀 얻을게요. 네, 첫 번째는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저희 배변봉투. 아, 배변봉투부터 먼저 보여드릴 거고 보리가 너무 예의가 없이 그러니까 고개를 만져 돌리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보리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보리도 좋아하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생님도 좋아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오늘 보여드린 배변봉투예요. 배변봉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비닐봉투, 여기는 휴지예요. 그래서 휴지가 달려있는 이유는 우리 강아지 똥 닦을 때 똥 이제 싸고 나서 살짝 덜렁덜렁거리는 거 있죠? 그걸 싹 한번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봉투를 넣어요. 입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싹 잘 열려요. 이렇게 딱 열어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손을 딱 넣고 그 다음에 강아지 똥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움켜잡으세요. 움켜잡으시는데 저희 오늘 리얼 똥이죠, 이렇게? 완성본. 선생님이 살짝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딱 잡고 말 그대로 반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딱 오늘의 완성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요. 똥 치웠다고. 아키즈. 그리고 로고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여운 로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 이렇게 들고 오시면 돼요. 진짜 간편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심지어 나가서 요거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한 손에는 요거 들고 그리고 세잉님은 한 손에 커피 들고 한 손에 뭐 들었어요? 보리에 그 끈을 들었죠. 네, 산책줄을 이렇게 들었죠. 네, 댓글이 달렸네요, 세잉님. 두산굴삭기님, 강아지가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왠지 굴삭기님도 마음이 예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정말 간편하게 우리 강아지의 산책을 책임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저렴한 금액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쵸, 100원도 안 되는. 네,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산책의 생활을 보면 저도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뭘 많이 챙겼어요. 이런 거.
가장 많이 들고 계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는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다 떨어지면 또 다시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 또 채워야 돼요. 이것도 은근히 불편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가끔 가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야 돼요. 한 번씩. 네. 그쵸. 근데 그게 진짜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챙기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개엄마들은 항상 가방에다가 바리바리, 세트바리 막 이런 거 다 챙기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귀찮아. 근데 이거 이제는 이거 이렇게 챙기시겠어요? 아니면 요거 한 장을 요렇게 챙기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은? 저는 요로 저라면 세인님이라면 써본 사람들이라면 꾸준하게 쟁여놓는 아이템이에요. 그냥 우리가 쌀 떨어지면 쌀 채워놓고 휴지 떨어지면 휴지 채워놓는 것처럼 그쵸. 요거 하나 챙겨놔보세요.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단순히 이거 봉투만 딸랑 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도착하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주상불사께님이 시추인가요? 아니요, 말티즈입니다. 아, 시추, 아, 시추, 가요? 시추인가요? 아, 아 인가요? 네. 아, 아닙니다. 시추 전혀 아니고요. 말티즈. 말티입니다, 말티.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따단. 이렇게. 뱀봉투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보리 살짝 안고 있으면, 이렇게 보여줄게요. 네, 보리는 선생님이 안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응, 얼굴 보이게. 네, 오늘은 아 12시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1년치 배변봉투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얘 금액대는 지금 36,500원에 약 8% 할인된 금액에 뾰로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리는 건데 아키즌 배변봉투는 이렇게 도착해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딱 이렇게 쟁여서 뜯었을 때 뭐가 됐든 칼로 뜯기 때문에 손상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박스로 한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한번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딱 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한 번만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배변봉투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말 그대로 배변봉투이기 때문에 진짜 가볍대요. 부피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도착하면 어떻게 하시냐. 우선 입구를 뜯고 그 다음에 한 팩씩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얘는 자리 차지하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는 창고에다 넣어 두시면 돼요. 예. 창고에다 넣어 두시고 이렇게 한 팩씩 꺼내 놓고 한 장씩 꺼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의 금액대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1번의 구성으로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 우선 구매하실 때 그냥 구매하시면 안 되고 밑에 더보기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지 이 금액대로 할인 들어가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서 금액대가 36,500원이에요. 실질적으로 1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6,500원에 가져가시는데 그 다음 디테일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다른 거 대비 왜 굳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그쵸. 왜냐하면 안 써보다 보면 굳이 뭐 저걸 굳이 뭐 배송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굳이 쓸 필요까지 있을까? 그쵸. 근데요 써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써보니까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그전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아 그걸 안 써봤는데 굳이 내가 그 편리함을 모르면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한번 써보면 아 손이 우선은 뭔가 챙길 게 많이 없어서 좋아요. 챙길 게 많이 없고 사용하면서 휴지 따로 챙기고 뭐 따로 챙기고 했다고 너무 번거로움 싹 들어가면서 안쪽에 여기 휴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맞아요.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편해요. 이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강아지 궁뎅이 닦아줄 때 야들야들한 똥꼬 닦아줄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닦이기 때문에 자극 없이 상처 없이 그래서 오히려 강아지가 응가 싼 다음에 궁뎅이를 다시 내민다니까요. 닦아달라고. 맞아요. 진짜 보리도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됐든 똥을 치우는 거는 아무리 개엄마들이라도 조금 그렇다. 그쵸 선생님. 그리고 아까 4개월 강아지 둔 개엄마 있으셨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산책시키는 것도 조금 무섭지만 똥 치우는 것도 익숙치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냥 휴지만 들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들고 다녀야 되고 어디 버릴 때 찾아야 맞아. 되고 진짜. 근데 또
치우다가 손에 묻기도 하고 그런 진짜.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 한 장이면 저는 초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초보 개원만. 그쵸.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얘가 우리 대형견들 똥도 간혹가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여기가 휴지가 20cm 정도 되고요. 그다음 봉투까지 합쳐서는 한 30cm 정도 돼요. 충분하게 양을 여러분들이 우리 강아지 대형견 키우시더라도 챙겨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강아지가 나가서 냄새 맡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가끔 아무것도 안 챙겼는데 똥을 써.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아요? 주변을 막 둘러보기 시작하죠. 왠지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괜히 막 둘러보게 되는? 그럴 때 없을 때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강아지 항상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싹 넣어두시다가 똥을 싼다 그러면 강아지한테 한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휴 똥 쌌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거 하나가 강아지한테는 편안함을 주면서 아 내가 잘한 거구나.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쓱 빼서 싹싹싹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집으로 딸랑딸랑 오시면 되는 거죠. 너무 간편하죠? 네. 근데 금액대가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시기 전에 강아지 산책 패키지 특가라는 걸 보시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1년치 배변 봉투로 금액대는 36,500원에 1번의 구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 한번 써보세요. 집에다가 배변 패드는 많이 사뒀는데 배변 봉투 안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배변 봉투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요거 하나씩 한 달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비닐 포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더라도 쓱 한번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면 돼요. 그럼 다시 깨끗하게.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비닐을 뜯어요. 이렇게 뜯은 다음에 딱 열면 염과 동시에 은은한 어떤 향이 올라오죠? 아카시아 향. 아카시아 향이 올라와요. 싹 올라와요. 아카시아 껌 드셔보셨죠? 좀 씹어보셨죠? 그렇죠. 딱 그 향이. 씹어보셨죠? 씹어보셨죠? 껌이니까 씹어야죠? 네, 씹어보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딱 한 장씩 뽑을 때 산책을 나가기도 전에 뽑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맞아요. 쓱 한다 뽑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은은한 향. 네. 보리한테도 한번 향. 코가 살짝 실룩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향이 납니다. 기분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향도 챙기고 가운데 있는 휴지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런 디테일도 다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보시면 분리배출 가능한 봉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쓱 한번 빼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 똥 치웠어요 라는 로고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섬세한 디테일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한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기분 좋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석인데 밑에 더보기란 링크 타고 들어가셔야지 이 금액대로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번의 구성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네,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도 날씨가 되게 따뜻한 걸 보니까 조금 있으면 더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또 너무 더워지면은 또 그 추운 것만큼 산책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적기예요. 산책하기 딱 좋은 적기.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더 더워지면 막 땀나고 막 그렇다고 맞아요. 우리가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네. 나가진 항상 나가죠. 근데 항상, 길게 못해요. 어찌됐든 강아지한테도 좋지가 않아서 한 뭐 해도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나간다든가 했죠. 네. 저희 작년 여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자 쓰고 나가고 뭐 선크림 덕지덕지 바르고 나가고 그때 모자만 세 개를 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이제 여름인데 그 밑에 바지 조거 팬츠를 이제 구매할 건데 여름용으로 하나 언니 나 살 건데 같이 살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책 좀 개엄마들의 패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금 한 번 나가더라도 간지나게. 그쵸. 근데 간지나는 거에 베스트 아이템은 뭐니뭐니 해도 요 배변봉투다. 간지 중에 간지죠. 제가 나가가지고 이걸로 똥 치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한 번씩 쓱 봐요. 어떤 거 쓰지? 저 사람이 쓰는 거 뭐지? 좀 달라 보이거든요. 뭔가 패티켓에 딱
최적화된 진짜 이템이에요, 이템. 진짜 이템이에요. 개 엄마들의 필수템인데 그쵸. 나만 먼저 선도하고 있는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거 하나 내가 아침에 갖고 나가서 산책하잖아요. 100원도 안 되는 금액.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오늘은 3,700원 한 잔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아지에 똥을 치울 수 있는 내 손에 묻어나지 않게 게다가 향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개 타세요. 네, 개 타세요. 진짜 개 엄마라면 개 타세요. 그 무료배송이니까 네. 그 커피 한 잔 값을 버는 거예요. 네, 버는 거예요. 그리고 1년치 충분하게 쓰시고 1년 끝날 때쯤에 오시려면 내년이겠죠? 그렇죠. 내년에 또 다시 구매하러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로도 좋아요. 너무 좋죠. 강아지 있는 집에 선물하면 좀 센스 있는 그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돈 주고는 그냥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선물이면 어 뭐야 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부피도 커. 어, 좀 그럴싸해. 맞아, 굳이 맞아. 내가 포장지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강아지 있는 친구 집에. 아 친구 새끼 강아지 이제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쵸.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지금 팍 드네요. 그쵸. 사세요 하나. 제가 오늘 네. 개 타는 걸로. 네. 근 진짜로 이렇게 해서 하나 가져가면 친구가 오히려 진짜 고마워한다니까요. 진짜? 대신에 이제 그와 동시에 아 산책을 해야겠구나. 그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습관인 것 같아요. 산책도. 그렇죠. 네. 사실 좀 귀찮을 때 있고 피곤할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리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 아 기분 좋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나 강아지나 그 패턴이 정해진 패턴대로 이제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산책을 쏙 넣어서 매일매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좀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게 가장 산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신이 내린 선물. 응, 신이 내린 선물. 자연을 사계절을 다 아, 그 다 느낄 호수공원 수 저희 가는 호수공원인데 사계절이 다 달라요. 그치. 그래서 언니랑 아 이거 영상으로 담을 거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뭔가 좀 담아야겠어요. 진짜로. 아니 사계절 내내 달라요 호수공원의 그 느낌이. 느낌 너무 너무 신기해. 아, 이제 조만간 저희가 한번 호수공원에서 또 야외로 여러분들에게도 네, 찾아뵈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나도 나가야겠다는 그런 뭔가 욕구가 막 뿜뿜뿜 올라올 수 있게끔. 나가기 전에는. 막 오늘 추운 것 같고 그런데 나가자마자 더워요. 더워. 맞아요, 맞아. 저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오늘 더워가지고. 집에서 나가기 전에 추워서 겉옷을 챙기면 어우 너무 더워요. 너무 나오면. 더워요. 네, 진짜 여러분들도 우리 강아지와 기분 좋은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1번 패키지 그래서 그쵸? 구성은 여러분 1년치 배변봉투를 이렇게 해서 드릴 건데 금액 대세이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 40,000원에서 약 8% 할인된 가격 네. 36,5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잘하네요. 네, 그렇게 가져가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거 가져가죠? 저희 무료 배송. 네. 커피값 맡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토어찜 1,000원 할인이랑 저희 소식받기 1,000원 할인 그리고 포토 리뷰 1,000원 적립까지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리신쿠 같은 느낌으로. 네, 너무 잘해요. 이제 그쵸? 우리 세잉님이 우리 개 이모의 역할은 정말 베스트하게도 하지만 방송 실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제 게스트가 아니라 저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니요. 위기감을 좀 느끼고 저번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네.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으로 저희가 1번에 패키지 구성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산책 다녀왔어요. 인사해볼까요? 산책 다녀왔어요. 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산책을 진짜 필수로 다녀왔습니다. 완성된 올해는 똥이... 제 개기절. 응, 완성된 똥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가서 저희가 뜨끈뜨끈한 똥 진짜 보리의 리얼 똥을 담아왔습니다. 보리는 아침마다 산책이 그냥 익숙한 강아지라서 나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똥, 오줌 다. 그래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 또 주무시고 계십니다. 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나가서 계속 우세. 맞아요. 막 이러고. 진짜 겁나 뛰어요. 그러면 저 제 기분도 사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 방석 때문에 더 잘 자요. 아 그건 맞아요. 보리가 말릴 때도 항상 땅을 긁으면서 막 놀면서 말리는 습관이 아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석 여러분 얼마나 좋게요. 이거 진짜 금액대도 지금 소형인데 금액이 15,000원이에요. 방석.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방석 샀는데 56,000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방석 조그만 거 하나에. 와 15,000원에 우리 보리 지금 보이시죠? 꿀잠 자고 있습니다. 해자.
내 강아지의 꿀잠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템? 제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네, 요거 15,000원인데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그거 아시죠? 강아지의 방석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람이 수건 쓴 다음에 수건도 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위생적으로. 똑같아요. 강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털이에요. 나가서 미세먼지 싹 끌고 오고요. 나가서 먼지들 뭐 어떤 거 다 묻히고 와요. 근데 매일매일 목을 못 식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 우리 강아지의 뭔가 방석을 바꿔줄 타이밍인데 하면 지금이 나이스 타이밍. 그쵸. 폭신폭신합니다. 아, 네. 너무 귀여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석 자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푹신하게 누워있는데 자기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보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뒷다리가 네. 삐져나와있는데도 너무 잘 자요. 네, 진짜 삐져나와있습니다. 살짝 나온 거 그런 거 아시죠? 방석이 있는데 발이 살짝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 너무 귀여워. 응, 그렇게 해가지고 누워있는 이렇게 꿀잠 자고 있는 보리의 모습을 보시고 얘는 지금 핑크 색깔인데 얘는 소형이에요. 근데 대형의 크기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대형은 두 사람이, 성인 두 사람이 이렇게 가려도 충분하게 가려지는 크기인데 대형형 키우시는 분들은 요 그레이 색상도 이제 취향별로 가져가시면 돼요. 얘는 25,000원. 얘는 15,000원. 아, 둘 다 파스텔톤이라 네. 너무 예뻐요. 그냥 우리 집의 인테리어에 해치지 않고 순수 그냥 좀 뭔가 인테리어에 하나 얹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 강아지의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의 방석을 찾고 계셨다면 저는 요것도 강추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와, 오늘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쵸. 네. 좀 있으면 벌써 30분이에요. 네, 30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항상 2시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12시 방송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점심 드시면서 이렇게 아, 뭐 살 거 없나 우리 근데 지금 정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은 나를 위한 아이템을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내 옷, 뭐 내가 먹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혼자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뭐 사줘야 될까 하시면요, 1년치의 배변 모두, 1년치의 샴푸, 1년치의 발세정제까지 가는 구성입니다, 여러분. 옷도 너무 예쁘고 좋지만 사실 산책만큼 강아지한테 좋은 건 없다고 없죠. 생각해요. 진짜 최고의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최고의 아이템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산책 다녀오셨나요? 오늘? 산책 다녀오셨나요? 질문 맞나요? 질문입니다. 혼나는 거 아니에요? 네. 산책 다녀오셨나요?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회사 생활 하시면서 잠깐 점심시간에 틈나서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됐든 먹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벌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퇴근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힘들어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줄을 들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도 일 갔다 와서 볼이 없을 때는 네. 바로 소파에 누워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 보고 한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거든요. 아니, 한 시간이 뭐예요? 저는 세 시간 정도 그냥 흘려보낼 때 너무 많아요. 아니, 동생이 죽었냐고. 뭐 바닥이랑 붙어있냐고? 아니, 근데 진짜 핸드폰을 다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쵸, 사실. 좀 허무해요. 허무해요. 근데 이제 볼이 가 있으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는 그게 좀 안쓰러워서 이제 가끔 데리고 나가요. 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내 건강도 지키고 보리의 이제 그런 기분도 챙기고 그쵸. 하는 게 더 조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보리가 바로 이렇게 자요. 꿀잠. 맞아요. 그러면 괜히 뿌듯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시죠? 네. 핸드폰 진짜. 볼 시간에 산책을 갔다 오죠. 그러면 진짜 뭔가 저도 아침 산책이 좋았던 거는 나갔다 온 다음에 아 뭔가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시간을 벌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남들과 다르게 좀 난 더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그런 뿌듯함. 아시죠? 부지런한 거 같죠. 네. 아시겠죠? 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리는 지금 너무 꿀잠 자가지고 뭐 깨울 수가 없네요. 물려요. 제가 그저께 방송하면서 강아지 목욕을 시켜주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샴푸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바꿔볼까 하시면 오늘도 제가 역시 산책 패키지 특가전으로 챙겨왔습니다. 네, 챙겨온 구성의 샴푸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30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는 배변봉투는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오 벌써 400분을 향해서 가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신 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여기는 보리네입니다. 네, 보리네입니다. 저는 보리 엄마고요. 여기는 저는
보리 이모입니다. 네, 보리 이모예요. 네, 이모인데 우리가 같이 좋은 상품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좋은 금액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뭐야 하시면 산책 봉투예요. 네, 산책 나가실 때 오늘 저희가 완성된 산책 오늘 나가서 이렇게 똥 챙겨온 봉투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1년치의 배변 봉투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배변 봉투를 잠깐 한 30분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은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 확인하시고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딱 30분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 제품은 저희가 발세정제, 어머머머. 발세정제 보여드릴게요. 발세정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태잉님, 발세정제 한 번만, 어머머머. 네, 심쿵이죠? 네, 발세정제예요. 이건 세이님이 조금 보여줄까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 네, 예, 진짜 리얼로. 발세정제는 네. 편해요. 네. 먼저 진짜 간편하고, 산책을 갔다 왔을 때 이제 발 씻기고 뭐 말리고 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요. 그쵸. 뭐 너무 바쁘거나 할 때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씻기기도 하거든요. 전 사실 귀찮아서.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아니 그 나갔다 오면 나갈 땐 좋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쵸. 갔다 오면 발 씻겨야 되지? 발을 말려야 되지? 맞아요. 아 그거 사실 매일매일 나가는 개 엄마로서 굉장히 큰 힘듦 귀차니즘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딱 디테일 좀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몰라요. 근데 몰랐는데 이렇게 마개를 뺀 다음에 흔든 다음 맞나요? 네. 흔든 다음에 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쭉 짜면 거품이 이렇게 생겨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겨요. 아, 이렇게 생겨요. 네. 그러면 이제 솔로 문질문질 이게 이제 보리의 발이라고 생각하고 문질문질 해주면 느낌은 씻기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막 뻑뻑하지도 않고 살짝 언니가 해줄 때는 좀 간지러워가지고 막 웃기도 했거든요. 네, 이거 그 정도로 부드러워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그래요. 실리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강아지들의 발바닥에 닿더라도 아가들이 막 까칠하게 막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간지러운 느낌이에요. 어쨌든 사람 살에 닿는 것도 만약에 아프면 강아지도 똑같이 아프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부드러운 정도라서 저희보다 살이 약한 강아지한테 쓰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향이 은은하니 진짜 싹 올라오는 게 굉장히 기분 좋다. 뭔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나무에 진한 그런 나무의 향 같아요. 피톤치드 향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냥 자연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쵸?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디퓨저를 놨는데 그것도 자연의 향이에요. 진짜 겁나 사랑했어. 네, 진짜 너무 좋지 않아? 왜냐면 인위적인 향이 어느 날부터 좀 싫더라고요. 저도 너무 진하게 나는 그런 꽃향을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막 뭐 장미향 막 이런 건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연향은 좋더라고요. 풀향 같은 맞아요. 그런 풀내음? 자연 조금 산뜻한 느낌의 그런 향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보리도 향을 맡고 계속 그냥 오히려 핥더라고. 근데 할 게 놔두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성분이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서 천연인데 천연이라서 괜찮긴 한데 일부러 먹이지는 마세요. 네, 못 먹게는 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우리 강아지 직접적인 발에 닿는데 발은 특히나 막 털이 이렇게 자라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하다가 습진도 걸리잖아요. 물이 많이 닿다 보면. 근데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발세정제여서 오늘의 구성은 너무 좋잖아요. 그냥 패키지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1년치의 배변 봉투랑 이것도 지금 150ml인가요? 150ml인데 네, 원래 15,000원짜리인데 저희가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재구매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진짜 천연 성분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굉장히 유연한 지금 실리콘의 재질이지 150ml 충분하게. 그리고 두 번 정도 산책시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가까운데 그냥 똥우주만 눕히고 오셨을 때 사용하시기에 너무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더러워져도 그냥 이렇게 바로 빼서 고무가 금방 빠져요. 이렇게 유연해서. 가지고 물에다가 물 세척해주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꽂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싹 꽂으면 돼요. 지금 한 손으로 잘 꽂는데요? 그렇죠. 잘하죠. 네, 잘하네요. 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예, 네. 뭐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발세정제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진득거리지 않아요. 맞아요. 진득거리지 않아요. 네, 찝찝하거나 진득거리지 않아서 여름에 사용하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샴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누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구성 한 번만 더 좀 보여드릴게요. 1번의 구성과 2번의 구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1번 구성은 뒤집어 주시면 배변봉투, 1년치 배변봉투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페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1년치 12개가 이게 1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네, 이렇게 해서 36,500원에 아 배변봉투 샀어야 되는데 아 뭔가 좋다던데 언제 사볼까? 하셨다면 지금입니다. 네, 지금 구매하시기에 참 좋은 금액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 2번의 구성은요. 오히려 개엄마들이라면 전 요것도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샴푸랑 발세정제 5만원에 무료 배송에 스토어 찜 소식받기 그 다음에 포토 리뷰 하시면 한 3천원 정도는 챙겨가시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발세정제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엔 샴푸 보여드릴 거예요. 네, 샴푸입니다. 얘는 지금 몇 밀인가요 선생님? 500ml예요. 500ml예요. 근데 얘가 좋은 거는 무엇보다 아르간이라는 고급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르간이라면 그냥 보습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뭔가 뜨거나 내가 조금 건조한 피부에 수분감의 영양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얘는 수분, 보습 성분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많이 긁거나 아니면 피부에 뭐 각질이 일어나는 강아지들의 예민한 피부에도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 것도 좋고 비타민이라는 성분도 같이 함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챙기시면 참 좋아요. 벌써 이 정도 썼어요. 네, 저 많이 썼습니다. 이거 세 통 왔는데 지금 거의 다 썼어요. 네, 써서 그 다음에도 저도 역시 계속해서 쓸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 피부병 있는 강아지들이 쓴다고 했던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지만 그만큼 뭐 성분은 착하다는 거는 뭐 인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WG 그린 등급이에요. 정말 많은 성분의 리스트 중에서 참 받기 까다로운 그런 천연의 성분의 인증 마크인 EWG 그린 등급의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걸 쓰면서 정말 좋았던 건 개냄새를 굉장히 잘 잡아요. 우리가 입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전봇대에 있는 다른 강아지들이 냄새 맡았던 그 변이나 아니면 오줌 냄새를 막 입으로 여기에다가 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산책을 많이 한 날은 가끔 뽀뽀하려다가 살짝 뒤로 갑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럴 때 살짝 피하고 싶어요. 사회적 거리를 살짝 우리가 가지지만 두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좋았던 게 진짜 개냄새를 잘 잡아요. 이 얼굴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잖아요, 강아지들은. 몸은 한 일주일 지나도 냄새 잘 안 나요. 얼굴에. 근데 얼굴 사이사이 이렇게 닦아주면서 싹 한번 깨끗하게 하잖아요. 얼굴에서 향이 납니다. 근데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나요. 아니, 어제 그 언니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볼이 털 맞자마자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찐 반응이 나왔죠. 왜냐면 요새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중학생인데 아이들 굉장히 솔직합니다, 여러분. 냄새나면 냄새난다 그러고요. 맞아. 털 깎으면 못생겼다 그러고요. 진짜 그래요. 아시죠? 털빨이잖아요. 근데 이런 복실이 같은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털 깎아주지 말래요, 볼이. 너무 진짜 찐인데 향이 너무 은은하니 좋다고. 아니 뭘 시켰나 봐요. 또 택배가 왔다고 또 선생님 핸드폰에. 바로 시선이 가네요. 뭐 시켰어요? 아,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건데, 갑자기. 네, 이 샴푸의 좋은 점은 뭔가요? 선생님? 샴푸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향. 아, 자극적이지 않은 향. 처음에는, 처음 이렇게 시킬 때는, 살짝 뭐가 좋지? 이렇게 살짝 의구심이 들었는데, 다 말리고 나니까, 은은하게 나는 그런 아로마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은한 아로마 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당연히 일주일 정도 되면 다시 좀 냄새가 나겠지만 강아지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 전에는 은은하게 계속 좀 지속적이에요. 좀 꾸준히 나고 그 전에 쌌던 거는 한 이틀 정도면은 냄새가 확 날아가는데 없어져요. 그쵸? 날아가는데 얘는
조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게좀 좋아요. 왜냐면은 맞아. 가끔 저희 집에 맡기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은 씻기지를 못해서 뭐 어떻게 씻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냅두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 부모님이 아 이제 볼이 씻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이 향 강아지의 개 냄새를 잘 잡는 게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진짜 천연의 성분이죠. 그쵸. 얼마 전에 강아지 우리 볼이 양치시키려고 치약을 알아보는데 와 치약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 쉽게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쵸? 치약이 논란이 있으면은 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건가? 치아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먹잖아요 얘네가. 아 그쵸. 이렇게 하다가 막 사람처럼 양치할 거 애기들 양치시키면 맨날 치약 먹잖아요. 그래서 그쵸.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향이나 맛있는 그런 맛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고르는 것처럼 얘네도 그래요. 아. 치약이 별로면 양치하는 거 싫어해요. 향과 맛 뭐 이런 거 똑같겠죠. 근데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치약을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아.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특히나 샴푸는 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보리가 지금 4살 강아지인데 4년 동안 매번 엄청 많이 샴푸를 바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착을, 그러니까 못해.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 조금 새로운 걸 해볼까?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사람이 스킨 로션 바꾸는 것처럼 얘네도 한 번씩은 샴푸를 바꿔주면 좋거든요. 내성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이제는 조금 샴푸를 새로운 걸 바꿔볼까 하시면 진짜 개엄마로서 정말 추천템이에요. 샴푸 유목민이셨다면 네. 이제 이템으로 한번 갈아타보세요. 정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갈아타보시고 무엇보다 성분 자체가 진짜 순해요. 순하고 피부병 있는 강아지들이 사용해도 될 만큼 정말 순한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언니가 같아요. 언니가 씻기고 나서 항상 손이 되게 보들보들한 게 보여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진짜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보들보들. 아 보들보들. 만져보기도 하고. 한번 만져본 적 있죠. 지금은? 지금 핸드크림을 좀 발라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볼이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나오면 진짜 보들보들보들보들해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애기 궁뎅이 같아요. 아. 하고 나면. 아,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런가요? 그런 느낌으로 쟁여가실 수 있는 아이템. 저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내 강아지, 내 새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수소문 끝에 괜찮은 거 막 사고 싶고 쟁여놓고 싶고. 근데 아키즈가 참 좋은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더보기란 링크 들어가셔서 55분까지 제가 방송을 할 건데 한번 구매 후기를 쭉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하나 사시고 괜찮으셔서 두 개 사세요. 그리고 선물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떨어지면 또 다시 쟁여놓는 거기도 하죠. 예.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산책 패키지가 1년치 정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사시면 내년에 뵙지 않을까. 너무 귀여워. 응, 그렇게. 이거 봐요. 여기 나와있어. 지금 다리. 절로 갈아온 것 같아. 저요? 네. 언니 좀 비켜라 하면서. 아니 어제도 보리가 자는데 옆에서 그렇게 궁뎅이를 저한테 여기다 대고 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한데도 제 옆에다가 코 골고 자요. 여기에다 귀에다가. 아니 뭐야. 아 여기다 얼굴을 대는데요. 내가 좋아서 하겠지. 근데 정말 진짜 진짜 그러면 살짝 또 그때도 거리를 좀 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는 자체만으로도 사랑입니다. 요즘엔 진짜 컨디션도 좋고 기분이 좋은지 자주 웃어요. 근데 보리도 이 봄의 날씨를 좀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리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봄을 타는 여자예요. 보리도. 그러다 보니까 막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막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막 기분 좋아지는 거죠. 보리는 이 3종 세트를 또 다 쓰잖아요. 다 쓰죠. 얘는 그냥 복받은 강아지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도 보리 엄마라서 복을 받았지만 보리의 이모라서 복을 받았지만 산책 패키지 진짜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만 맞아요.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찐 후기라는 점. 찐입니다. 후기 뭐 여러 가지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개엄마가 직접 써보고 리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자신감 있습니다. 네, 한번 써보시고 좋으시면 대신 오늘 할인 많이 받으셨으니까 좀 입소문 좀 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성 한 번만 더 좀 보여드릴게요. 네, 1번의 구성입니다. 1번은 말 그대로 산책 패키지 특가 중에 배변 봉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띠링띠링띠링.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1년치의 배변 봉투가 이렇게 사용법 다 디테일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금액대가 저희가 지금 원래 4만원인데 약 8% 정도 할인된 금액에 36,5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게 1번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더보기 링크 타시면 쫙쫙쫙쫙 써 있으니까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아요. 뽀로롱님이랑 W이씨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아, 혹시 써보셨나요? 써보시고 난 다음에 진짜 좋으시면 찐후기도 한번 남겨주시면 1,000원의 적립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의 구성은요. 말 그대로 나갔어. 산책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들어와서까지도 모든 책임을 다해드릴 수 있는 세트 구성입니다. 1년치 배변봉투에 36,500원에 할인받았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뭘 드리죠? 아르간 샴푸. 이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사용하셔도 돼요. 얘가 지금 600ml인데 아이고. 네, 지금 또 누가 왔다고 보리가 또 반응을 하네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만원에 여러분 그냥 신사임당 언니 한 장이면 우리 강아지의 1년치의 배변봉투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만원에 무료배송이에요. 오늘 주문하시면 그래서 무료배송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배송이니까 한 3,000원 정도는 저희가 대신 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워치마 하시면 1,000원 할인, 소식받기 하셔도 1,000원 할인, 그 다음에 이제 받으신 다음에 사용해보셨는데 괜찮으시다 하시면 포토 리뷰까지 1,000원에 적립으로 도와드리니까 여러분 더 좋겠죠? 리얼이다! 보리 강아지 귀여워요! 좋아요! 비브드 언니님 안녕하세요! I am 킹콩님!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와우! 기분 좋다! 비브드 언니님! 뭐하고 계세요? 제 지인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강아지, 우리 보리를 좀 보여드릴까요? 비비드 언니님, 항상 말로만 듣던 우리 보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리는요, 귓가로 굉장히 심쿵이거든요. 아이고, 너무 처음 뵙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품을 할 수가 있어, 보리야. 비비드 언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인데,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데요, 갑자기? 막 힘이 나네요. 갑자기 텐션이.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네,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보여드리는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하품에 반응. 우리 하품 좀 더 해드려. 하품에 반하셨다 그러잖아. 네,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해지고요. 여기는 제 친척동생이에요. 비비드 언니님. 네. 비비드 언니님, 안녕하세요. 네, 제 친척동생이자 프리랜서의 지금 저 필라테스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놀러 옵니다. 네, 놀러 와요. 네, 댓글도 올린 것 같아요. 귀엽네요. 털의 윤기가? 그런 것 같다고. 보셨었나봐요. 네, 비비드 언니님이.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댓글 거의 끝날 무렵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식사 다 하셨죠? 네. 이제 건강이 최고니까 좀 잘 드시고. 그리고 강아지 키우신다면 같이 산책도 좀 나갔다 오세요. 저 나갔다 오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아요. 네, 기분이가 좋아요. 댓글이 너무 멀어가지고. 네, 어떤 댓글이 올라왔나? 저 필라테스 좀 개인 레슨 해달라고. 네, 개인 레슨. 어떤 필라테스 뭐 자세를 지금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개인 레슨 상담 좀. 네, 근데 운동은 굉장히 나중에 1:1로 이렇게 신청하셔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방송은 정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즐거운 방송이 맞아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때그때 오늘 4개월 강아지 엄마도 오셨고.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거의 500분 정도가 넘는 분들이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아, 12시가 좀 사람이 많네요. 네, 12시 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2시보다 12시가 좋네요. 하트도 감사합니다. 하트는 사랑이죠? 네, 하트는 사랑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지금 다시 8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지막 이제 구성을 한 번 더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페포장이 들어가 있는 산책 배변 봉투예요. 31매, 한 달치에 31매씩 총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쪽에 스티커가 지금 2월달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3월달은 맞습니다. 3월이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12개가 다 들어가 있는 1년치의 배변 봉투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요. 괜찮죠? 그냥 창고에 넣어두시고 한 달치씩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올려두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약 8% 정도 할인된 금액에 겟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샴푸도 오늘 이번에 구성으로는 1년째 배변봉투 플러스 EWG 그린 등급이라서 정말 순한 피부병 있는 강아지들한테도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정말 순한 제품의 샴푸 600ml예요. 아 500ml인가? 500ml. 네, 500ml라서 한 6개월 정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세정제인데 저도 발세정제를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아 내가 굳이 돈 주고 사용 안 해본 제품은 쉽게 선뜻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우선 물 없이도 세척, 그러니까 발을 닦아줄 수 있어요. 친구도 엄청 극찬해요. 이거 진짜 편해요. 그렇죠, 선생님? 귀찮았는데 잘 됐다고. 아 맞아. 사실 귀찮은 게 귀찮아요. 그냥 귀찮음을 줄여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5만 원에 세 가지 구성, 말 그대로 패키지 구성이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실리콘 재질이어서 빳빳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진짜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민한 강아지들도 딱 닿았을 때 처음에는 하다가 딱 닿고 이렇게 하잖아요. 살짝 자기도 모르게 슬슬 눈을 감습니다. 왜냐면 간지럽거든요.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재질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짜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군데군데 먼지랑 뭐 이런 거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딱 떼서 물에다가 한번 싹 씻어주면요. 깨끗해요. 네, 깨끗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다시 이렇게 해서 꽂아서 넣으시면 끝. 네,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금액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한 4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끝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영님이 한번 금액대 알려주시고 끝낼게요. 네, 1번 구성은 이제 배변봉투 단품 4만원에서 약 8% 할인된 가격에 네. 36,500원. 아우 잘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택 2번. 네. 언니가 강추하는 선택 2번은 배변봉투랑 네. 그리고 이제 아레간 패샴푸 그리고 발세정제까지 5만원의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5만원에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트바디의 구성이죠. 그래서 아 배변 패드는 많이 샀었는데 봉투 안 써보신 분들 아 발세정제가 좋다는 건 알았는데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샴푸 아 정말 성분 자체가 정말 착하다 천연의 성분이다 그리고 개냄새도 잘 잡는다 그리고 보습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네, 그 아르간이라는 정말 귀하디 귀한 고급 성분을 넣은 샴푸까지 원래 28,000원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싹 5만원에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런 거 괜찮죠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배송으로 여러분 무료배송으로 가져가시는 거 이런 거 남는 장사가 남긴 남겠죠? 아 모르겠어요 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남겠죠? 다 드리는 느낌 네 다 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스토어집 하시면 1,000원의 할인 소식받기도 맞습니다 1,000원의 할인 포토립이 얼마죠? 1,000원 정리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3,000원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아요 네, 댓글이 네. 애견인들께 선물하느니 네 선물 쓰셨나봐요 네, 선물할래요 네, 할래요 우리 비비드 언니님 또 얼마나 좋으신다고요 얼마,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빨리 올려야 돼 한 55분까지니까 빨리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못해요 네, 못해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12시 때에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날이 따뜻해져서 아마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산책을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요. 앞으로는 더워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좀 해줘야겠다 하신다면 저는 오늘 산책 패키지 구성으로 세 가지의 제품을 줬던 이번의 구성을 완전 추천해드릴게요. 네, 언니들 고마워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고요. 오늘 무료배송이니까 이럴 때 쟁여가시는 거예요. 네, 무료배송 은근히 크거든요. 저도 무료배송. 아니, 무료배송도 무료배송인데 거의 3,000원에 또 혜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5만원이 아니라 더 저렴한 금액을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충분하게 쓰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개엄마로서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500분 넘었죠? 네, 지금 566분. 오! 진짜. 반갑습니다. 항상 외로이 한 2,300분 정도의 2시 방송을 하다가 12시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600분가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구성은 아시죠? 밑에 더보기란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 구매하셔야지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대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리를 좀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보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가 좀 꺾인 듯 하지만 저렇게 누워있다가. 네, 저희, 강아지 용품들 진짜 괜찮은 거 많아요. 강아지 뭐, 가위나, 아니면 요새는 뭐, 애견 미용도 집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많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요 방석도 15,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시고, 마지막 보리, 인사드려야죠. 네, 인사드려야죠. 네, 4살 보리와 그리고 혜지와 세이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구매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댓글도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보리도 안녕!